네, 굿모닝 뷰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가 두드러졌던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부분의 매출은 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데믹의 시작으로 온라인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이커머스 분야에서 매출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다만 콘텐츠 분야는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록체인 사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등의 잠재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밀리면서 연중 저점 라인 3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증권사들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목표 주가가 40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 반등 시도할 수 있을지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미국 더 크램샵의 지분을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8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크램샵은 미국의 화장품 제조 유통사로 K-뷰티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지분 65%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최근에 K-POP과 K-콘텐츠의 강세로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약점으로 볼 수 있는 중국에 집중된 사업 비중을 다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LG생활건강은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또 M&A에 따른 효과와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 1분기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면서 르노그룹을 제치고 두 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판매량을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14.7%, 기아는 27.6%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러한 성과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공급 부족 때문에 10.6%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 유럽에서 판매된 5대 중 한 대가 전기차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차 그룹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인수를 완료하면서 100% 자회사로 공식 편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과의 공동 경영체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단독 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더욱 독자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향한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피스의 바이오의약품 R&D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이번 인수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것인데 이 자금으로 에피스 인수와 함께 또 4공장 건설 및 추가 부지 매입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 주요 뉴스 네 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